불행과 나눔이라는 글자를 결합하여 뇌기증의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들을 표현한 네이밍과 디자인입니다. 뜻깊은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디자인이 뇌기증의 가치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입니다. 저희는 남서울대학교 일과팀으로 이루어진 김정민, 김예진, 김정원, 김태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브랜드 네임은 뇌기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를 뜻한 브레이브와 세이브를 호흡한 뇌기증 브랜드 브레이브입니다. 저희 디자인은 뇌기증의 주요 키워드인 손과 전달, 용기에서 모티브를 잡아서 뇌를 시각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처음에 뇌 기증이라는 아주 생소한 주제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이렇게 공모전을 하게 되면서 많이 잘 알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트리 작품을 디자인한 김경필입니다. 앞서 한국 내 연구원 관계자분들과 심사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공모전에 수상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브레인트리는 디자인인 나무인 이미지인 사람에게 이롭고 도움을 주며 안정적인 이미지 컨셉을 활용하였으며 기증을 통해서 하나의 내,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을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잘 몰랐던 내 기증에 대해 알게 되고 수상작을 통해서 내기증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하게 된 정예진입니다. 제 작품의 로고는 브레인데이입니다. 브레인데이는 뇌, 그들의 조합으로 그들에게 뇌를 기증한다는 봉사정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브레인데이에서 데이 그들이라는 뜻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데이 어떤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내 기증의 날이라는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이미지 로고는 내의 형태와 미래의 실천으로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일단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공모전으로 인해서 내 기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힘든 시기에 다같이 노력해서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쉐어 작품을 만든 서현기라고 합니다. 브레인쉐어라는 이름은 기부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조금 거리감이 있는 단어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공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브레인쉐어로 정했고요. 그리고 로고도 그에 맞춰서 4명의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패션 브랜드들처럼 조금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조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브랜드 네이밍은 브레인어스입니다. 여기서 어스는 유스펄 서포트라는 도움되는 지원을 가지고 있고 뇌기증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소중한 나눔을 선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욱더 발전되고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